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밀하게 대학의 리혜진 역할을 맡은 빅톤의 임세준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채워졌네요. 이제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제 뮤지컬 프로필 포스터를 찍으러 왔습니다. 이거 끝나면 저녁에 8시에 또 이제 루드위 또 공연까지도 해야 돼서 오늘 하루가 굉장히 깁니다. 네. 지금 보면 겨울이에요. 지금 다 눈 받치고 상당히 굉장히 추운 날씨에 또 찍고 있어요. 이거 근데 약간 정적인 이거 좋은데? 우리 인민공화국 특수부대 5살이요. 리혜진. 조국의 명 따라 처단하겠어. 난린다. 내봐. 이걸로 내가 되는 거야. 그만. 기억한다. 소속대로. 네, 여보세요. 근데 인명국 특수부대. 잊지 마시오. 이제 북한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제일 고민입니다. 제가. 그래서 은밀하게 위대하게 예나 영화들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뭐 근조나 용의자나 해서. 근데 좀 북한 말 좀 배워갔어. 하다하다 우리 팬분들에게 이런 모습 보여드리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나 다 네. 다 들리게 어? 나우에서 한번 들리네. 우리 같이 하는 거. 네, 나우 아 맞네. 네. 저 옷 그러면 밥 먹으러 같이 하는구나. 네, 그때 루디에 계신 형 이제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나름 제가 고민을 좀 털어놨거든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하니까 괜찮다 하면서 많이 챙겨줄게 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또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좋고요. 아주 좋고요. 제가 봐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이러는 거야. 선배님이랑 나랑 별 차이 안 나거든. 별 차이 들러붙어야 돼. 배우 선배님 좀 더 앞으로 나오세요. 네, 가겠습니다. 레디 액션. 바로 이렇게 또 공연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다음 작품을 이렇게 들어와서 또 이제 좀 있으면 연습이 또 시작이 되고 해서 굉장히 또 정신없는 2023년이 될 텐데 앨리스 분들이 항상 그 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세준이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아이다 해서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도 2023년에는 저처럼 정말 열심히 또 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일에 또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앨리스 여러분 너무 소중하니까 다치지 말고 감기 조심하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안녕.